5.18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아 치안감의 비망록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비망록에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고 안병아 치안감은 신군부의 과격한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를 5.18 발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악성 유언비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속도 시민들을 자극했다고 당시를 기록했습니다. 군인들이 차에서 내리자 도망가는 학생들을 잡고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그 자리에서 투성이 되고. 비망록에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. 경찰 방침으로 일반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과 주동자 외에는 연행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. 또 진압 뒤에는 주동자 검거 등 중지, 군에게 인계받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지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. 안 치안감은 시민들의 대동정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. 염려했던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치안이 유지됐다고 증언했습니다. 5월 21일 경찰 병력을 철수할 때는 시민들이 오히려 사복을 가져다 입히는 등 보호해줘 불상사 없이 철수했다고 적었습니다. 이 비망록은 안전치안감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1988년 10월 고문 후유증으로 숨지기 직전의 기록입니다. 돌아가시기 전 80년 5월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. 광주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다. 안치안감의 유족들은 팔족불량의 비망록과 함께 사진 자료 등을 5.18 기록관에 기증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